안녕하세요. 쓰는 영어의 셀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 ask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ask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만큼 많이 틀리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배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 설명을 들으면 막연히 외우는 것보다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래 남게 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허스밴이 저한테도 한국 공부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비가 왔나 봐요. 비가 온것 같아요. 비가 왔을 것 같아요. What's the difference?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건 추측을 하는 말인데 추측이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 차이냐고 기다려봐. 내가 이따가 알려줄게. 일단은 시간을 번 다음에 막 여기저기 리서치를 해본 결과 추측의 확신 정도가 결정짓는 것 같아. 비가 온것 같아요. 비가 왔나 봐는 정확한 어떤 증거가 있는 거지. 그 증거를 토대로 하는 강한 추측은 그렇게 쓰는 거지만 왔을 것 같다라는 거는 어떠한 증거가 없이 막연한 나의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작에 그럴 것이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어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느낌. 저희도 막연히 외면 뭐야가 되지만 머릿속에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하나하나 오늘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옆에 보시면은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표현을 적어놨죠. 옛날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이 기억나시는 분은 나이가 있단 뜻인데요. 자, 이것을 영어로 ask me for anything이라고 하셔야 될까요? ask me anything이라고 하셔야 될까요? 둘다 문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인데 for가 들어가고 말고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쓰이는 표현인 만큼 머릿속에 아마 꼬여 있으실 거니까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k가 헷갈리는 거는 바로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ask는 대표적인 자동사이자 타동사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자, 스스로 문장을 끝낼 수가 있죠. I will ask. 내가 물어볼게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문장이 되고요.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을 끝내는 문장 구조, 타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I will ask him. 내가 그에게 물어볼게. 자, 이런 경우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ask to him 하고 쓰시면 틀린 게 돼요. 자, ask him 하고 사람 바로 쓰셔도 되고요. 뭐뭐를 물어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뒤에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I will ask it. 내가 그거 물어볼게. 라고도 쓰실 수 있는 거죠. ask는 워낙 다양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목적어를 가진 ask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해요. 이 녀석이 가장 많이 우리가 틀리는 바로 그 녀석이거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포인트를 모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틀리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 해석 때문에. 자, 얘는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 보셔야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겠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무언가를 요청해서 그 원하는 바를 취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하고 원하는 답을 취해 가져가는 경우. 세 번째는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물어보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이 들어가겠죠. 자, 이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문장 구조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많이 틀리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경우. ask란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질문하다, 묻다라고 종종 해석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져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라고 표현해 주실 수도 있어요. ask me 라고 하셔서 이렇게 에게 물어보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ask to me 이런 거 영어에 없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He asked me
처럼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he asked a question 해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목적어 자리에 쓰실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사형식 목적어 두 개를 갖는 형태로도 쓰이기 때문에 he asked me a question 해서 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질문을 했다.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문장 절이 올 수도 있어요. he asked me if I was okay. 내가 괜찮은지를 물었다. asked me anything 하고 쓰시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든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원하는 바를 요청해서 취해가는 경우가 되겠어요. 단순히 뭐예요? 라고 질문만 하는 거랑은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종종 뭐 묻다 라고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서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심지어는 청구하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앞서 말한 질문하다와 어떤 문장 구조의 차이가 있는지 포커스를 맞추셔서 들어주세요. 그는 나에게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라고 할 때 He asked me my phone number 하고 쓰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누가 핸드폰 번호 뭐예요? 질문만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말아요. 보통은 아 어떻게 되신다고요? 라고 해서 번호를 따가 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취해서 가져갈 때에는 반드시 취해가는 거를 전치사 for로 붙여 쓰셔야 돼요. He asked me for my phone number 하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는 나에게 그 자료를 부탁했다, 요청했다, 요구했다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He asked me for the data. 그 데이터를 취해서 가져갈 거거든요. 질문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손님이 오셨어요. 하루 저희 집에서 묵고 갈 건데 제가 자러 가기 전에 뭐든지 부탁하셔도 돼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You can ask me for anything. 뭐가 됐든 나한테 다 요청을 해서 취해 가져가라 다 주겠다는 뜻이 되겠죠. Ask me anything과 의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인데 의미의 변형이 되는 게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원어민한테는. 자, 그럼 He asked me 1,000,000 won. 뭐를 원해서 가져가는 대가로 for the car. 돼서 그 차값으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런 얘기 할 때 He asked me 1,000,000 won for the car 하셔도 되고 me 뭐 당연히 나한테 물어본 것만 안 하셔도 돼요. He asked 1,000,000 won for the car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뭐 청구했다, 달라고 했다 해석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지만 핵심은요. 취해서 그 내용을 가져갈 때에는 반드시 전치사 for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어에게 특정 동작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경우는요.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그 동작을 표현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5형식 하는데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로 붙이면 되는구나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 보통 해달라고 했다라고도 해석이 많이 되고요. 부탁했다, 요청했다 정도로도 문맥에 맞게 알아서 해석은 하시면 돼요. She asked me to wait outside. 그녀는 나에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는 거죠. To wait outside.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해석하셔도 되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요청했다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He asked her to bring some water. 그는 그녀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줄 것을 요청했다, 부탁했다, 뭐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어의 동작을 뒤에 to 부정사로 붙이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for를 넣어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먼저 영작해 주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막 받아 적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She asked me how I studied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제 상사가 일찍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라는 요 표현도 My boss asked me to come to work earl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표현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시켰다라고 쓰실 때 우리가 사역동사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 boss had me come to work early. 이런 문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tell me 쓰실 수 있겠죠. My boss told me to come to work early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특히 웨스터너 컬처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이렇게 동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동사 have는 ask보다는 이렇게 강압적인 성격이 좀더 강하고, 특히 tell은 좀더더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한테 뭐뭐 하라고 시켰다 할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직장 상사가 일찍 오라고 했어 이런 얘기 하실 때에는 아마 ask를 제일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My boss asked me to come to work early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녀는 나에게 그 드레스 가격을 물어보았다라는 경우도 얼마예요? 하고 적어서 가져간다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She asked me the price of my dress 정도로 쓰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둘 중에 뭐를 쓰셔야 돼요? Asked me anything 하고 쓰셔야 하고, for가 들어가게 되면 뭐든지 다 부탁해요 란 뜻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필기를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많은 걸 배우는데 남는 건 결국 필기거든요. 다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시게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면 좋은지 샘플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쓰는 영어는 제가 직접 수만 명의 학생분들의 글을 직접 첨삭하면서 실수들을 캐치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지만 그동안 궁금해 하셨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눌러 주셔서 내용 잘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